다섯 살 꼬마 시절부터 어린이용 카트를 타며 레이싱에 입문한 김동훈 선수. 15년, 24년 정도. 그냥 카트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쪽 경력을 쳐줍니까? 그럼요. 올해 나이 29.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선수답게 언제나 여유가 넘칩니다. 전에 탔을 때랑 다르게 타는 것 같은데, 타는 것 피곤해. 어릴 적 놀이가 취미로, 그리고 직업으로 차를 타는 것이 그저 좋아 레이서가 된 김동훈 선수. 레이싱처럼 꾸준히 오래 해보지는 못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다른 적성에 맞는 게 있을지도. 오직 하나의 길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가는 한 카레이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말 인제 스피디움에서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데요. 김동훈 선수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메인 경기이자 24명의 선수에게만 허락된 최고 수준 종목인 6000 클래스에 출전했습니다. 오늘은 3일간 계속된 대회의 마지막 날. 김동훈 선수가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서킷으로 나섭니다. 경기장마저 긴장한 듯한 결승전. 김동훈 선수와 팀원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 잘 찍어주세요. 결승이니까. 이상 없이 타야죠. 공기가 괜찮잖아. 네. 예뻐. 드라이버보다 긴장되겠어요? 이제 드라이버 할 시간이니까 좀 덤덤해 이제. 그래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긴장될 터. 김동훈 선수가 출발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저렇게 등급 스트레칭을 하고 하체 쪽으로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깨랑 목 쪽으로만 하자. 시합을 앞두고 김동훈 선수가 친구이자 트레이너인 전현진 씨와 체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뻔뻔한 거 아닌가? 너무 유연한 편은 아니에요? 네, 너무 아니에요. 항상 앉아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관절 쪽이 특히 엄청 굳어있고 무릎 자체도 항상 이렇게 굽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햄스트링 쪽도 많이 짧아져 있어서 힘들어요. 일반적인 체력 단련과 달리 레이서에게 맞춘 운동 방법. 최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경기 전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주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둘, 지그시, 넷, 넷. 계속 정확한 같은 힘으로 뭐 스티어링이라든지 브레이킹 악셀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죠. 처음에 이걸로 먼저 잡고 보여줄게. 핸들이라고 생각하고 쭉 내밀어. 쭉 내민 상태에서 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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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야 돼. 가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스트레칭 개념으로 늘려주고 늘려주고. 근데 이 어깨부터 통증 좀 있어. 일반 스포츠 선수들보다 자동차라는 동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파워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순발력, 그리고 그 순발력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근지구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킷에 나가서 연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시합을 앞뒀을 때나 시합을 마친 후엔 지난 대회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제가 시합을 했었던 영상인데 매 경기 연습 때부터 다 레코딩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뭐 리마인드 할 때라든지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라든지 할 때 다시 볼 수 있게. 핸들 조작하는 거랑 약간 뭐 기어 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요. 그래야지 이제 앞에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향을 어떻게 했을 때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워서. 이 후방 카메라가 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정보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시합 영상은 선수에게 큰 재산,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비책입니다. 레이서는 경기에 앞서 적합한 신체 조건과 건강을 갖추었는지 검증을 받는데요. 이건 메디컬 카드인데요. 그 인터내셔널 C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드라이버들이 원래는 그 할 때마다 메디컬 체크를 하거든요. 거기 통과가 되면 이제 이런 걸 받아서 대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카 레이서에겐 오직 능력이 자격이 됩니다. 시험을 보나요? 경력을 보죠. 어느 정도 대회를 나갔고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김동훈 선수는 2010년 만 18 나이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데뷔했는데요. 데뷔전에서 2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김동훈 선수는 네. 경력을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처음 시작한 게 4살, 5살쯤이었으니까 25년, 24년 정도 한 거죠. 옛날에 카트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경력으로 쳐줍니까? 그럼요. 레이싱을 처음 시작한 거니까. 어린 시절 각종 카트 대회 정상을 휩쓸며 선수 생활을 시작한 김동훈 레이서. 16세는 포뮬러 자격증을 따며 세계 대회에도 출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아낀 시간을 할애해 누군가를 만나러 온 김동훈 선수. 뭐라고?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왜요? 파란 사람 같고. 술 마시네. 주문. 뭐 시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색한 듯 친근한 대화의 상대는 아버지 김정수 씨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런 것 같은데. 경기장에 못 오셔가지고. 독립한 다음에는 별 시간이 줄어들었나 봐요. 네, 근데 경기장에서 항상 봐서 연수 좀 주세요. 경기장에서 항상 봐서 뭐 되게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곳에 있으면.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답게 뚝뚝하게 대화하고 표현하는 두 사람. 살갑게 마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속내는 훨씬 깊이 서로를 생각합니다. 따로 혼자 독립한 지 1년 됐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예전에? 나가서 살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좋아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선수인 아버지 김정수 씨는 현재는 레이싱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뭐 취미로 자체 경주 대회가 있다는 얘기 듣고 취미로 한두 번 했다가 와 이게 직업으로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판단에 그냥 좀 이 일만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경기장을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동훈이 와서 이제 저 연습할 때 이제 기다리고 거기서 그냥 놀이터 같죠, 경기장이 처음에는. 엄마 품에 안겨있던 시절부터 아버지의 경기를 보고 자란 김동훈 선수. 5살 때 카트를 타기 시작하면서 운전은 놀이이자 취미가 됐습니다. 레이서로서의 길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20년 넘게 한 길을 달려온 김동훈 선수는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를 프로 선수라고 하면 그런 이제 정보만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벌릴 건지 늘릴 건지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버가 다 자기가 판단해야 돼. 다만 감독이나 뭐 니네 스태프들은 너한테 도움을 줄 뿐이야. 그리고 전적으로 거기다 의지하면 안 돼. 부모의 입장은 잘했으면 좋겠다니까. 저는 제 처하고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합을 같은 라이벌 팀이니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 선수가 1등 가고 동훈이가 2등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뭐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동훈이가 더 우선이긴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자, 시합 최선을 다하고 잘하게 최선 전화. 안가? 잘 만나고. 안녕. 지금 가겠습니다. 한번 전화 한번 해. 글쎄 아버지가 하셨다가 뭐 경험해 본 것들로 인해서 제가 겪어야 되는 그런 실패를 좀 덜 겪고 올라갈 수 있는 경험들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가 저문 시각, 김동훈 선수가 또다시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찾아온 곳은 레이서였던 이드키 씨가 운영하는 레이싱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연습도 하고 아니면 뭐 데이터도 분석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프로 선수들도 많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많이 오고요. 장갑이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 있어. 차에. 가져왔어? 아니 가져온 아, 뭐 있어. 가져왔어. 가져오긴 했어. 너 걸로 쓰는 게 나을걸? 필요 내 거니까. 내 걸로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보면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의 선수고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원체 잘 안 보여줘서 남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운 좀 그런 선수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성향을 아마 본 모습을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른 선수들은 더더욱 이 친구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일에 쌓인 그런 선수. 엄청난 속도의 차들이 얽히는 레이스에서 침착함은 매우 중요한데요. 덤덤한 김동훈 선수의 성격은 레이서로서 큰 장점입니다. 시뮬레이션도 실전처럼 임하는 김동훈 선수. 비용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서킷에 나가 연습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최소한의 환경에서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고 또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단련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미케이크들과 팀원들이 잘 준비해주리라 믿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며 김동훈 선수의 대회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대회를 하루 앞두고 김동훈 선수가 소속된 레이싱팀 사무실이 분주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으로 가져갈 짐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일단은 저거 먼저 빼서. 이 코트에도 가나요? 예, 이거 가지고 갑니다. 회의실이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가요. 휴게실. 상상을 초월한 대이동입니다. 많죠? 경기 한번 하려면은 움직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차 수리도 하고 경기 운영하려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사 간다고 표현도 하는 거. 이런 날은 그 드라이버는 안 옵니까? 드라이버 대체적으로 이렇게 컨디션 조절도 하고 드라이버니까 좀 다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니까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팀이죠? 저희 레이스카를 제작하고 정비하고 이제 운영하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는 이제 메카닉이죠. 메카닉.
메카닉은 레이싱카를 제작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 발전시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하고 수리하는 등 차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레이싱카 주치의로 불립니다. 그 경기장마다 맵이 지도가 다 틀리잖아요. 코스가 그 코스를 맵 안에 심는 거예요. 여기 이 데이터 로그 안에. 여기 보면 KRC 카레이싱은 선수와 팀원들의 노력 그리고 기술이 융합된 스포츠입니다. 엄청난 속도만큼 소리도 굉장한 레이싱카. 대접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짐 중에 제일 귀한 짐. 내릴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묶고 매듭 짓고 살피고 또 살핍니다. 핀 사이로 걸어가지고 당기면은 두 개씩만 쳐도 안 움직여요. 아 그렇긴 한데 저희가 예전에 이거 한번 차 풀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좀 있어서 차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서로 풀려가지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작은 흠집 하나 날세라 조심조심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집중합니다. 그냥 회사가 움직이는 거군요? 네, 거의. 아,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움직여. 사무실 빼고 다 움직인다 보는데. 이제 안전하게 경기장까지 도착하기만을 바라며 메카닉 팀은 회사에서의 준비를 마칩니다. 네, 출발하시네요. 네, 네, 출발해야죠. 준비한 거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레이싱카가 실린 트럭을 따라 메카닉 팀도 경기장으로 떠납니다. 같은 시각, 김동훈 선수도 경기장으로 향하는데요. 여느 때처럼 덤덤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가는 편이긴 한데 너무 오래 많이 가던 그런 경기장이어서 딱히 뭐 특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일상 같은 느낌이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가 열리는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메카닉 팀을 만나고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피트를 찾아가는데요. 레이서와 메카닉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경기 준비로 분주한 서킷 위, 대회가 목전인 것이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차의 점검이나 뭐 이런 얼라인먼트 같은 거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저게 다 되면 차 한 대씩 측정을 할 거예요. 메카닉도 선수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때, 늘 타오던 차지만 차에 올라 차근차근 점검하고 확인하며 경기에 임하는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첫 탈식이네요. 핸들이. 네, 핸들을 빼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거든요. 되게 좁아서. 저의 몸에 맞게 이런 시트 조절도 하고 핸들 거리, 스티어링 거리까지 맞춰놓고 있어요. 멋진 차와 화려한 경기. 하지만 레이싱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경기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레이싱카도 있어야 되고 그 차를 만져줄 팀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에 뭐 수천만 원을 쓰면서 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서킷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킷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대회는 선수에게나 팀원들에게나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도와드려요? 다쳐.
번호별로 무조건. 지금 2번 했지? 어? 네. 아니 외투도 외투도 아니 그 옆으로 해. 그 옆으로. 바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용 타이어는 무늬가 없는데요. 타이어 안에 채운 기체도 일반 타이어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공기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빼고 질소로 바꿔놔야 돼요. 열 팽창률의 열 변화성이 제일 적기 때문에 질소로. 모든 것이 경기에 최적화되는 시간. 모두가 가장 열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 효진아. 예. 일로 와. 그렇지. 요거는 기밀입니다. 예. 효진아. 네. 자, 타이어 공기압 딱 다. 자. 조금의 차이로도 TV가 바뀌는 경기 결과. 아주 작은 차이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타이어에 관한 사항은 1급 비밀.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로 얻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이자 메카닉 팀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경기에 있어서 타이어가 거의 90%를 좌우해요. 타이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량이 이 수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팀마다 다 그건 기밀이에요. 네. 예선전을 앞두고 먼저 연습 경기가 열리는데요. 레이스를 위해 기름을 채웁니다. 처음이로 왜요? 이게 기름을 넣을 때 차가 열이 받아 있으면 기화가 돼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레이싱은 준비부터 실전까지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 작은 실수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집중 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양동이 20m. 몇 미터 들어가나요? 보통 한 80m짜리 연료탱크인데 지금은 연습 때는 한 40m 정도. 타이어가 장착되고 멋진 레이서로 변신한 김동훈 선수가 등장합니다. 경기 전 마지막 점검이자 아찔한 사고에서 선수를 지켜줄 안전장치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아까 그 말한 핵스인데 여기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 머리가 튀어나가지 않게 잡아주고 양쪽 다 연결해요.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하면 준비 완료. 이제 차에 오릅니다. 3일간 펼쳐질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의 사전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연습 경기임에도 팀원 모두 말을 잇고 레이스에 집중하는데요. 예상대로 지금 5위권 안에 동원이가 이제 6위가 됐네. 랩타임이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0분의 5초 차에 지금 다들 있어서 뭐 내일 예상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무사히 연습 경기를 마치고 김동훈 선수가 피트로 돌아옵니다. 내일 있을 예선전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레이스를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김동훈 선수. 공기압 위주로 계속 테스트 해봤고 이제 타겟 공기압 얼마나 맞지 않을지를 확인해놔서 엔지니어랑 한 번 더 상의를 해봤을 것 같아요. 연습을 통해 확인한 것을 메카닉과 상의하며 막바지 실전 준비를 합니다.
AS라는 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너 건강이 얼마나 심심하시겠냐. 그러니까요. 그죠? 사실 이게 말이 별로 없었어요. 어, 원래 얘는 일반인 치고도 말이 없어요. 어. 그냥 눈빛이나 이렇게 째려보고 하지.